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인도의 종교축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인도가 인종축제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첫 번째 무하람이라는 인도 축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하람은 이슬람교에서 정월에 행신하는 신년 축제이다. 태양력으로 10월 9일에서 10월 12일경 정도에 한대요. 예언자 무하마드의 외손 자의 이만 후신인 이카르바에서 순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스라엘 축제로서 남부에서 호랑이 가면을 쓴 남자가 행렬을 인도한다. 산크린티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축제에 대해서 산크린티란 인도 남부 지방에서 1월 중순에 3일간 행하는 추수 축제이자 소를 장식한 후 환난을 거들러 음악에 맞춰 행진하기도 한다. 네, 홀리라는 알려드릴게요. 홀리는 힌두교들이 수확이 끝난 후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한 축제이다. 3월에서 4월에 행진다. 물감이나 염료 눈에 뜨이는 대로 아무에게나 던지고 뿌린다. 외국인들은 이들의 종은 표적이 되어 재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네, 이런 축제도 있네요. 바이사키라는 축제를 알려드릴게요. 바이사키는 시크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로 힌두교에 따르는 신년 월일이며 4월경에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행진한대요. 축제 제기간에는 새 축제를 하기 위해 목욕을 하고 사원을 방문한다고 나왔어요. 특히 암리츠를 시크교 축제가 유명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타푸르니마라는 축제를 알려드릴게요. 부타푸르니마는 석가모의 탄생 득도 열반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다. 힌두교의 음력에 따라 8월에 각 불교 사원에 행진한다. 바흐르 주이 사르나트와 보드가
야외 축제가 유명하다. 산은 나타내서 모니 최초 성벽성지이고 보드가야는 성가모니가 보리수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곳이다 라고 써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인도의 명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인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제가 이걸 이어서 다음번에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